언니 좀 부담스러운데. 어허, 이 언니도 꼰대인데 사주가. 이 사주 열자마자 깜짝 놀랐네. 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전화드릴게요. 닉네임이랑 아예 정상반되는 사주야. 아, 이 언니 무서운데. 어, 여보세요? 나 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아까 내 이름 불릴 때까지 기다렸어. 아, 나 무서워. 아, 왜 그러세요, 진짜로. 근데 지금 언니도 6월달, 7월달, 8, 9월달까지는 이게 직장 쪽에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네. 아니,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잠깐 이제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하면 괜찮은지. 정평관이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키우는 쪽으로는 굉장히 잘할 거예요. 이게 영어 학원 교사를 한다 그랬는데 언니는 도화살도 되게 강해요. 이게 도화살이라는 게 이게 좀 엉뚱한 매력이거든, 언니도? 그래서 제가 언니 꼬시려 했잖아요. 아, 나 여자 싫다고! 저 여자 안 해요. 쉬지 마요, 저한테. 제가 첩 할게요, 첩. 무슨 첩을 한다는 거야, 대체? 무인일주인데, 이게 새끼 호랑이에요, 새끼 호랑이.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겁나 대범한 척한데, 속으로는 겁도 겁나 많아. 맞아요, 저 호랑이띠예요.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 띠 말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깔았다고, 호랑이를 깔았는데, 네. 이게 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세요? 뭔가를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학업 쪽으로 계속 쭉 가셔, 언니는. 아, 그래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언니는 그냥 뼛속까지 그거예요. 언니만 바라보면 안 될까요? 아우, 진짜 나가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해요. 네. 네. 돈 들어오는 지가 재물부적을 써가지고 안에다가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주매쌤한테 원하시는 분들은 주매쌤 난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서봉 장명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